페이지 58페이지 grammar for writing 강은이가 나보고 못생겼다고 했어. 다 평생 기억할 거야. 그래 놓고 초콜릿은 줬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응? 츤데레 같은 자식. 나는 완전 츤데레야. 자, 저스틴은 장래 가수가 되고 싶어 한다. 저스틴은 장래 가수가 뭐 되고 싶다. want죠. 저스틴 싶어 한다니까 현재잖아요. 그래서 want s 붙이고요. 그 다음에 to be a sing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투부정사. want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그래서 want to be a singer. 2번, 그는 살을 빼려고, 살을 빼기 위해서 매일 운동을 했다. 했다니까 과거. He exercised every day to lose weight. To lose weight. 투부정사 to lose weight는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했다니까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적인 용법이죠. 부사적인 용법의 목적, 결과, 조건, 양보, 이유 판단의 근거, 감정의 원인 정도에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He exercised every day to lose weight. 아, 끝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날마다 운동해서 살을 쪽 빼줄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재미있다. It 가주어 to 진주어. It is fun. 그건 재미있어요. To meet new people. 이렇게 하면 되겠죠. It 가주어 to 진주어니까 이건 명사적인 용법의 주어죠. It is fun to meet new people. It is fun to meet new people. 이런 문장들은 다음에 외워서 10분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로운 시스템은 사용하기 쉬워. The new system is easy to use. 이것도 사용하기 쉬운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 동수, 형수, 부수, 문수. 이거는 부사적인 용법이죠. 부사적인 용법의 정도에 해당할 거예요. 뭔말 정도, 사용할 정도. 그 정도면 쉽다. The new system is easy to use. The new system is easy to use. 외워놓으세요. 그 키 큰 소녀는, 어? 가은이네. 자라서 슈퍼 모델이 돼. 미리 사인 좀 받아놔야 되겠는데. The tall girl. 자라서 되었다니까 과거. Grew up이죠. Grew up. To be a supermodel. 나중에 슈퍼모델 되면 나 모른 척 하면 안 된다. 같죠? 슈퍼모델이 더 뭐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앞에 슈퍼가 붙으면 그냥 맨 하는 것보다 슈퍼맨 하면 좋은 거잖아. 그죠? 슈퍼 어글리? 슈퍼 어글리는 안 좋은 거지. 제이크의 말을 믿다니 너는 어리석다. 그는 거짓말쟁이다. You are foolish to believe Jack's word. To believe. 믿다니 이유나 판단의 근거군요. 부사적인 용법에 You are foolish to believe Jack's word. He's a liar. Vanessa는 너무 바빠서 나와 점심 먹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은 까인 거야. 바쁘지 않아. 바네스 집에 자고 있어 지금. 그죠? 투트 용법이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Vanessa was too busy to have lunch with me. 넌 까였어. 바네사가 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 마음에 들면은 하던 일도 멈추고 만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나 바쁘지 않아요. 막 해서 막. 응? 집 뒤에 보다가 너 바쁘지 않아요. 막 손바닥 받고 가면 되지요. 뭐 이렇게. 손바닥 뭐 10태가 중요합니까? 100K 더 중요하지. 그건 나도 인정. 진짜? 루시는 혼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었다. 좋겠다. Lucy is old enough. 형부 enough죠. Old enough to make a decision. Make a decision이란 표현도 자주 나와요. 결정을 내리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Lucy is old enough to make a decision by herself. By herself는 혼자서. 그녀 혼자서. 나 추워요. I'm cold. 제게 따뜻한 마실 것을 주세요. 이거 외워놓으면 좋겠다. 어디 가가지고 얻어먹을 때. Give me something hot. To drink 이렇게 하면 되죠. Give me something hot to drink, please. Give me something hot to drink. Give me something hot. 이때 다 hot 뒤에서 꾸며주고 to drink도 뒤에서 꾸며주고 순서가 hot 형용사가 먼저 나와요. Give me 차가운 거. Give me something cold to drink. 입을 딱 벌릴 때 입을 딱 써고 싶어 이렇게. Brian 항상 바빠. 또 까였군요. Brian is always busy. 나는 언제 그에게 전화했지 모르겠다. I don't know when to call him. I don't know.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투부정사 역시 명사적인 용법에서 배웠던 부분인데요. I don't know when to call him. 언제 전화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는 앉을 벤치를 찾고 있다. We are looking for a bench. To sit down. To sit down. 이게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We are looking for a bench to sit on. 앉을 벤치를 찾고 있어요. Suzy는 많이 먹는다. 똥띵. Suzy eat a lot. 덜 먹는 것은 그녀에게 매우 힘든 일이다. 아, 정말 불쌍해. 정말 힘들 것 같아. 어?
수지? 아, 이름도 수지. 그 코미디언 중에 통통한 여자 코미디언 아, 수지 있잖아요. 진짜 힘들겠다. 그렇지. 강수지도 있어. 응? 강수지는 나이 먹은 가수인데. 그래. 세대 차가 난다. It's very hard for her to eat less. 진짜 짠하다. 뭐 사주고 싶다. It's very hard for her to eat less. 얼마나 먹고 싶겠어. 그지? 그럼 먹어야지. It's very hard for her to eat less. 적게 먹는 것은 그녀에게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럼 먹어버리면 되지. 그지? 먹고 살찌면. 살찌면 운동하면 되지. 먹는 것을 줄이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운동하는 게 힘들어? 안 먹는 게 힘들어?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도 요새 계속 입맛이 좋아서 살이 계속 찌고 있어. 어. 나 아니야. 그런 지 얼마 안 됐어. 난 9시까지 역에 도착해야 돼. I am, 자, B2 용법이군요. I am to arrive at the station by 9 o'clock.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나나나나나. I will go to Australia. 투부정 사용해서 I 나는 호주에 갈 건데 I will learn English there. 거기에서 영어를 배울 거야. I'm go to Australia to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호주에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투부정사 부사적인 용법으로 만들어준 것이고요. Fred needed to buy a new car. Fred는 새 차를 살 필요가 있어. He doesn't have enough money. 돈이 없어. 그러면 Fred는 새 차를 살 만한 충분한 돈이 없다. 그만큼 부자는 아니다. 형용사 부사 enough to.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부 enough to. Fred is not rich enough to buy. 차를 살 만큼 충분한 부자는 아니야. 혹은 부자가 아니라서 차를 살 수 없어. Not rich enough. She collects. 보통은 이 단문이라고 해서 투부정사를 쓰는 걸 훨씬 더 많이 씁니다. So that 그것은 글로 쓸 때 많이 쓰는 거고 말로 할 때는 투투 용법이나 형부 enough to 구문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요즘에는 형부 enough to 말고도 so 형부 as to 구문이라고 있는데 그걸 말로는 더 많이 해요. Fred is not so rich to buy 이런 식으로 so를 더 많이 쓰기도 해요. 3번 She collects pictures of famous building. 그녀는 유명한 건물 그림을 건물 사진을 모으고 있지. It's her hobby. 그게 그녀의 취미야. 그녀의 취미는 사진을 모으는 것, 보호 역할을 하겠군요. Her hobby is to collect pictures of famous building. Her hobby is to collect pictures of famous building. He studied very hard. 그는 매우 열심히 공부했었지. But 그런데 결국 he failed the exam.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지. It earned to. 불쌍하다. 왜 이렇게 다 불쌍한 애들이야? 안 먹는 게 너무 힘들고 막 애들이 돈이 없어 차를 못 사고 막. 응? 얘는 또 공부 열심히 했는데 또 시험에 떨어지고 참 오늘 불쌍한데. Only to 이것도 잘 나와요. Only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면 결국에 뭐뭐하다. 그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only to fail 결국 실패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을 우리가 결과적인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Only to fail the exam. 공부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면 진짜 안타깝지. He didn't remember name. 그는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지. So 그래서 he was sorry. 그는 미안했어. He was sorry not to remember her name. Not to remember. 투부정사를 부정할 땐 to 앞에 not을 이렇게 써주는 거죠. 기억하지 못해서 유감이야. 부사적인 용법의 감정의 원인. He was sorry not to remember her name. 사람 이름 기억 못하면 되게 미안하죠. 그죠? 헷갈리면 나랑 가서 물어봐. 나 너 이름 기억 안 나. 이름 뭐야? 막. 나한테 3년 동안 배웠던 애가 너 내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난다. 막 하면 선생님! 막 하면서 막 물어. 그래 기억 안 나. 중간에 막 기억나. I feel hot and thirsty. 나 덥고 목말라요. I want to drink something cold. 차가운 거 마시고 싶어요. 그래서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아까 비슷한 거 나왔죠? 따뜻한 어떤 거. Something hot to drink. 근데 이 hot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자들이 하면 좀 야한 뜻도 있어요. I need something hot 막 하면은 좀 야한 뜻이에요. 뜨거운 걸 원해요.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지. 그래놓고 남자가 really? 그러면 여자가 to drink 이렇게 하면은 남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남자를 쥐락펴락하는 것이죠. Paul is, 자, Paul은 테이블을 들어 올릴 만큼 충분히 힘이 세지. 들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엄마한테 맞지. Strong enough to lift the table. 그 다음에 2번.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Star Hotel? Star Hotel에 가는 길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Can you tell me how to get started?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blah blah blah? 어디 어디에 가는 길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자주 나오는 회화적인 표현. Could you tell me 또는 Will you tell me? The boy is too short to ride. 얘 또 키가 너무 작네. 얘 남자는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롤러코스터도 못 타요. 짠하다. 우리 아들이 그래요. 오늘 아침에 키쟀더니 우리 아들 키가 114cm였어. 1학년 이제 입학하죠. 우리 아들 좀 작아요. The boy is too short to ride a roller coaste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뷰 테스트. 리뷰 테스트는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에 있는 거 A와 B번은 뭐 항상 그랬듯이 암기입니다. 그렇죠. 한 번씩 낼 수도 있는데 오늘은 뭐 특별히 낼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리뷰 테스트 풉시다.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리뷰 테스트. 1번에 Interesting. It got to 진주어. 4번이죠. 2번에 To talk to. 말을 걸 사람. 5번. 3번에 To seek. 3번. 4번에 일어나 보니 자신이 유명해진 걸 알게 되었더라. 3번이고요. 루드니까 사람의 성격이죠. 오브힘. 5번이고요. 6번에 4, 7번에 2, 8번에 3, 9번에 1 되겠습니다. 10번에 1, 9번에 1, 10번에 3. 몇 번이죠? 아, 두 개군요. 9번에 2라고 3.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 2라고 3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3, 11번에 4, 12번에 to hear, 13번에 to visit, 14번에 too complicated for him to do. 이건 좀 어렵다. 이런 건 다음에 10대 내라고 이렇게 내가 해놨네요. 그죠? 10대 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별표 치는 것들은 10대. 15번 같은 경우에는 large enough to hold.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16번은 what to do. 의문사. 투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수 동사의 원형이죠. 17번에 4번. 18번에 2번. 19번에 5. 20번에 only to miss the train. 결국 뭐뭐 하고 말았다. only to 부정사. only to miss the train. 22번에 3번. 23번에 big enough to fit all these books. big enough to fit all these books. 22번에 3번이었고요. 21번에는 to he 이렇게 되죠. 21번은 to hear him play the piano. 24번에는 the song is difficult for me to sing. 25번에는 I didn't have any paper to write on. 26번에 any paper to write on. any paper to write on. 대고 쓸 종이가 없어. 26번에 135. 27번에 2번, 28번에 3번, 29번에 틀린 데 없고요. 30번에 expo. kind니까 of you가 돼야 되겠죠. 31번에 easy enough 해야 되겠죠. 형용사 부사 enough to, 형부 enough to, 어순. 32번에는 finish. I am to finish. B2 용법이죠. 33번에는 buying을 to buy. 그래서 on my mother's birthday, I wanna do something for her, but I didn't have enough money to buy a present, so I decided to make some cooki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오늘이 몇월 며칠이죠? 발렌타인데이기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